멜로니입니다. 오늘은요, 주제에서 본 것처럼 겟레디 윈미인데 아주 재미난 썰을 제가 가지고 왔죠. 오, 잠깐만요. 제가 샤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귀에 물이 아직 안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부터 갈게요. 너무너무 지금 건조한 상태여서 렌즈는 오렌즈 아이틴 브라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원파의 락토시카 락킹 세럼. 지금 보시면 제가 샤워하고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여러분. 바로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보라돌이 분들이라면 이 패드 모르면 간첩이야. 총 준비해. 그 정도로 제가 정말 많이 썼죠. 거의 이거 제가 2월인가 2월부터 알아가지고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했던 패드잖아요. 제가 이 패드는 주변 지인들한테도 정말 많이 추천을 해주고 저도 공병이 지금 거의 7통째 되는 제품이에요. 진짜 미쳤죠. 최다 공병을 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애정템이어가지고 제가 패드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패드 사용했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이 얘는 완전 세럼 패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박 스포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일단은 요거 보시면 진짜 이렇게 찰싹 달라붙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윳빛 또는 쫀쫀한 세럼 제형이에요. 그래서 완전 촉촉하게 적셔져 있거든요. 처음에 이 언파 패드를 만나게 됐을 때는 이 외관에 있는 이 액 있죠? 우윳빛 요 액만 보고 아 이거 약간 좀 꾸덕꾸덕한 크림 패드인가? 아 크림 패드면은 나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웬걸 붙이고 나니까 진짜 미쳤어. 이건 완전 내 거다. 약간 이런 수준으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엄청 많이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이게 패드 원단도 보면 완전 이렇게 스티커처럼 찰싹 달라붙잖아요. 원단 자체가 얇고 부드러워서 세럼의 흡수를 도와주는 패드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팩패드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저는 씻자마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해서 이 제품을 사용해본 모든 이들 다 제 남자친구 포함 전부 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마켓을 역제안을 했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왜 그렇게 제가 역제안을 할 정도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스티커 세럼이라고 불릴 정도로 붙여놓고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요. 쫀쫀함과 쿨링감과 보습감을 같이 주는 그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얼굴을 이렇게 쓸어줘요. 그러면 마무리로 닭패드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인데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패드 한 번만으로도 진짜 쫀쫀하게 촤악. 그리고 피부 엄청 시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피부 타입을 되게 안 타요. 제가 건성인 친구, 저는 복합성 다 줘봤거든요. 다 좀 잘 맞아가지고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 엄청 시원해가지고 얼굴에 열이 오르락내리락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발라도 너무너무 만족하실 제품입니다. 제 진심이 지금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패드만 딱 얼굴에 붙여보잖아요? 그럼 언파에서 이거 패드 좀 좋은 걸로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느낌이 진짜 팍팍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형. 다들 아시죠? 촉촉 쫀쫀 속수분 착. 근데 요 락토시카 락킹 세럼 패드도요 시카 제품이지만 시카와 유산균을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래요. 11월 1일부터 이 락토시카 락킹 세럼 패드만으로만 마켓을 할 건데 구성이나 할인율도 계속 조율하면서 언파에서 약간 아 이거 미친다 살짝 손해보지만 보라돌이 분들을 위해서 마켓을 할 정도로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이 세럼 패드가 기존에 할인을 하지 않 않았던 할인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는 역제한 마켓이에요. 제가 하고 싶다고 먼저 역제한을 건 마켓이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구성은 처음 사용하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한 단품 하나, 이미 사용해보셨거나 나는 살 때 1+1을 사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딱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만 번잡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고르기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스포할게요. 더 이상은 스포하지 않고 그래서 11월 1일 날 아마 오픈이 될 것 같고 마켓에 관련된 정확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가 결혼 전에 동거
같잖아요. 제가 서른이 되다 보니까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결혼 전 동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이제 볼 수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동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남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누구나라면 결혼 전에 동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결혼 전에는 동거는 별로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봤는데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안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보라돌이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썰을 조금 한번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 결혼 전 동거와 지금 생각했을 때 결혼 전 동거의 의견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의 TMI야 TMI. 이거 요즘에 핫하더라고요. 클리오 비건 웨어 세라마이드 벨벳 쿠션 진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첫 사용감 이야기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테이프도 뜯어볼게요. ASMR 느낌으로다가 퍼프는 진짜 벨벳 느낌? 그 벨벳 옷 느낌이 나는? 이렇게 묻혀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클리오 앰플 쿠션 써보셨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딱 사용감은 앰플 쿠션 바르는 듯한 느낌인데 얘가 조금 더 보송하게 잡히네요. 첫인상은 좋다. 제가 여러분 삐아에 네버다이 쿠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 써가지고 진짜 내돈내산 해가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클리오를 사용하면서 삐아를 얘기하는 약간 경이로운 환경인데 삐아의 네버다이 쿠션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이거 클리오의 비건 쿠션도 되게 괜찮다.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요. 엄청 얇게 발리는 거 좋아하신다. 라네즈 네오 쿠션은 되게 서걱하지만 엄청 얇게 발리잖아요. 그런 타입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은 살짝 두껍게 올라온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런 약간의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 옛날부터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결혼을 늦게 할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결혼을 한다는 게 물론 마음이 맞고 너무 좋으면 일찍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 결혼을 한다기에는 막상 결혼하고 나서 어쨌든 책임져야 하는 것들과 양보해야 하는 거, 희생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럴 자신이 좀 없었어요. 뭔가 20대에는 진짜 전투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보고 고생도 사서 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봐야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그 뒤에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파우더는 오늘 조금 색다른 걸 사용해볼게요. 오랜만에 라네즈 네오 파우더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뽀송하게만 가보자. 아니 내가 볼에는 진짜 막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5년에 한 번 뾰루지가 날까 말까 하거든 얘들아. 근데 여기 두 개나 난 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럴까? 하지만 난 뾰루지의 고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봤자 내가 케어를 할 것이다. 메디큐브 레드 컨실러 21호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2.5 약간 화사한 브라운이 도는 컬러감이거든? 근데 만약에 주변에 지인 중에서 결혼까지는 아직 전제하지만 동거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나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뭔가 이성 자체한테 완전히 질려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동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얼추 알잖아. 근데 만약에 헤어졌어? 이제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자기 혼자서의 약간 좀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서른이 됐잖아 얘들아?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거지.
사실 연애로 막 2, 3년 만났다고 해도 애로 부부나 막 연애 참견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 막 예를 들어 내가 저번에 어떤 화를 봤냐면 16년 첫사랑인 사람이랑 아, 그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 그랬는데도 막 두 집 살림하고 와 이거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내가 이런 거를 보면서 어? 근데 나 언제부터 반말했지? 서른이 됐잖아 얘들아. 언제부터 반말했죠 여러분? 그냥 오늘 반말 모드로 할게. 내가 너무 편하게 얘기를 했나 보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결혼이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이게 확실히 어느 정도 동거를 해서 진짜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그 부분도 감싸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어우 근데 이거 컨실러로 딱 잡아줄 때 이 벨벳 제형이랑 국소 부위 이렇게 딱 커버해줄 때랑 되게 잘 맞아. 섀도우는 에이프릴 스킨의 넘버링 아이 팔레트 워밍업 사용할 건데 오늘은 여기 뒤에 요 핑크 있는 조합으로 한번 가볼게. 먼저 0번 프라이머부터. 얘들아 프라이머 바를 때 어떻게 하면은 안 뭉치게 바르냐고 질문을 되게 많이 줬거든? 우리 목욕할 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이렇게 살짝 될 때 있지. 그 정도로만 되면 돼. 우리 보라돌이 분들 중에 한 분이 몸을 할 때 이걸 알려주는데 완전 유레카인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정말 조금만 묻혀야 한다는 거. 요 1번을 먼저 활용할게. 눈 두덩이 전체를 갈아줄게. 요 워밍업에서 요 두 번째 조합을 해달라는 글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요 조합으로 한번 해볼까봐. 2번 컬러 눈 위에다가 조금 더 올려줄게. 2년 전만 해도 동거를 했는데 안 맞아 헤어졌어. 그러면 이게 좀 난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문제 있어서 헤어진 거든 안 맞아서 헤어진 거든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30대가 되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럴 때도 있어. 막 결혼을 준비했는데 상대가 바람둥이거나 뭔가 양다리를 걸친 일이 있거나 그래. 근데 예를 들어 청첩장까지 나왔어. 무조건 엎어야지. 그건 조상신이 도운 거야. 내가 내일 결혼하는데 내가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알고 봤더니 결혼 전날까지도 바람을 피고 있어. 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요거 3번 사용할게. 또 반대로 동거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전엔 나는 아 동거는 조금 안 좋은 면들이 더 많은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완전히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지금도 결혼을 막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가? 뭔가 좀 더 신중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할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결혼 전 동거를 1년 정도는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에이프릴 스킨 트임 라이너 요거 다크 브라운. 어, 나 근데 언제부터 반말한 걸까 얘들아. 왜 뒤에 갑자기 이렇게 반말을 했을까? 너무 신났나 봐. 나 처음에 사실 언파 얘기할 때부터 약간 뭐야 텐션이 남다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 바로 그냥 반말로 이어져 버렸지 뭐야. 아이라인을 잡아줄게 먼저.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 풀어주는 이 6번 컬러 이용해서 눈 위에 라인만 살짝 더 풀어줘볼게. 오늘 되게 이야기 포텐 터지면서 이야기한 것 같아. 아 약간 이런 주제도 보라돌이들이랑 얘기한다 생각하니까 좀 재밌네. 어 그리고 요즘에 데이트 폭력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너무 위험한 세상이라 평범하고 성격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큰 복이야.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아이라인 풀어줬던 걸 한 번 더 풀어주면은 좀 더 그윽하게 예쁘게 되더라. 그 다음에 눈 밑에다가 여기 1번 컬러랑 4번 컬러 있지? 섞어서 눈 밑에다가 조금 얹어줄게. 그리고 그냥 3번 포인트 컬러로 눈 밑에 흥각 좋은 음영감만 조금 더 살리면 그윽한 느낌? 그러면 조금 바짝 찝어줄게. 어우 눈썹도 다듬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꼭 다듬어야겠다. 너무 지저분하다. 클리오 클래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볼륨 컬링 하나하나.
이쪽도. 이거 3CE의 아이스위치 스터 컬러 있지?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 이걸로 어두운 밑을 샤랄랄라 한 느낌? 이렇게. 요즘 내가 빠진 조합. 스톤브릭의 블러링 립 틴트 쉘 핑크랑 이건 데이지크의 블러 벨벳 틴트 로즈베리인데 너무 예쁘지? 베이스로 쉘 핑크 바르고 포인트로 로즈베리를 발라볼 거야. 요즘 입술이 너무 잘 터가지고 정말 쓸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 제발 스톤브릭에서 마케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쉘핑크 진짜 예쁜데 말이야.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데이지크 조합까지 너무 예뻐. 또 요기랑 이 조합이랑 잘 어울리는 볼터치가 있어. 이니스프리 젤리치크 생기어린 복숭아. 이거 진짜 색상 많이 늘려가지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니스프리에서 뽀송뽀송한데 생기가 막 퐁퐁퐁 올라오는 느낌이다. 아 너무 예쁘지? 진짜 이렇게 예쁜데 진짜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쉐딩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블러셔 브러쉬인데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윤곽 잡을 때 사용하면 좋더라고. 여기도. 여기서 이제 나는 머리랑 옷을 갈아입고 한번 와볼게. 메이크업 끝! 존댓말 겸 반말 모드였던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언팝 마켓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고 왜냐면 정말 정말 좋거든. 다음 겟레드 윗미도 조금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와서 같이 썰을 풀어보도록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있지 않았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